안녕하세요. MJTV의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크라운의 재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재료이지만 골드 크라운과 PFM, PFG 크라운, 그다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의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 크라운,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만들어진 도제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안쪽 내관에는 금속이 들어있고 그 위에 도제를 포슬린을 입혀서 만든 PFG, PFM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그 블럭을 이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캐드캠 디지털을 이용해서 만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는데요. 골드 크라운의 장점은 씹을 때 이제 물성 자체가 약간 무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고 치아와 적합도가 무척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치아 색상과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니 쪽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제와 금관이 되어 있는 포슬린 퓨즈 메탈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PFM, PFG를 말씀드리자면 PFM은 메탈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PFG는 그 메탈의 성분 중에 골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PFM, PFG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PFM, PFG는 전치부, 구치부에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치아 색상이 구현이 되니까 심미적인 골드 크라운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아무래도 금속 위에 포셀린을 얹는 거기 때문에 파절 위험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좀더 아무래도 안에 금속이 내재되어 있고, 그 위에 포셀린이 올라간다면 이 약간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슬린 크라운보다 PFM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치아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FM보다는 파절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대신 좀 단점이 있다면 고가의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크라운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골드 크라운에 이렇게 물성이 무르다라는 뜻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대 치아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단단한 치아면 그 치아에 맞게 씹는 힘에 의해서 서서히 조정이 돼서 점점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을 하고 계시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라든지 이제 그런 크라운이 들어갔을 때 너무 골드가 사용량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 외벽, 이게 보이는 쪽에 이렇게 레진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심미적으로 이제 오프로전하고 이몸하고 만나는 부분은 골드로 하고 나머지를 레진으로 처리하는 이런 골드와 레진을 함께하는 크라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FM, PFG 크라운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치아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아까 단점에 잘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그 기능 교두가 있는 부분을 이제 메탈 오크로존이라고 해서 디자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면은 도자기로 하고 그다음 씹는 면은 메탈로 하는 이런 메탈 오크로존에 해당되는 PFM, PFG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니는 굳이 메탈 존이 많이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 앞쪽의 치아는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다 하고 잇몸하고 만나는 안쪽 부분만 이렇게 메탈이 놓여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FM을 제작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깨지는 단점이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PFM이나 PFG를 만드나 보면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치아에 왁스업을 해서 이 왁스업이 이제 결국엔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골드 캐스팅이 된 단계이고요. 이런 골드 캐스팅 된 단계 위에 포셀린을 빌드업해서 이제 굽겠죠. 그래서 포셀린 PFG가 만들어지거나 이게 이제 메탈로 되어 있을 때는 PF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 돼서 이런 본처리 PFG의 단계에 메탈을 보셨고요. 그 위에 포셀린을 빌드업해서 이렇게 PFG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운을 만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 금속이 있고 그 위에 도자기를 씌우니까 도자기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파절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이런 어바우트먼트들을 만들게 되면서 대부분 구강 내 디지털로
3D 스캔을 뜨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또 디지털로 해서 밀링기에서 깎아져서 이런 그 지르코니아 블럭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임시 치아이고요. 이게 이제 진짜 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바트먼트를 주조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캐스팅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지르코니아를 환자들한테 소개하는 포켓 책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르코니아가 어떻게 임상에 적용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글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베이스가 인공 다이아몬드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치즈보다 강하니까 치즈라고 만났을 때 약간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도 익숙해지고 그 부분들을 좀 조절하게 되면 좀 편안한 상태로 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꼈을 때 주기적으로 환자를 내원하게 해서 교합을 체크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르코니아 블럭으로 깎아져서 크라운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을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너무 다양한 재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오크로존이 메탈로 되어 있어서 메탈 오크로존에 해당되는 이제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포셀린, 그러니까 구웠죠. 그러니까 이게 메탈 오크로존 뒤에는 메탈, 앞에는 포셀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에는 이제 올세라믹이나 아니면 지르코니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구강 내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한 부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재료들이 섞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은 앞뒤로는 골드가 있고 가운데 지르코니아가 또 들어가 있는 이런 형상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입안에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좋은지를 많이 환자들도 질문을 하고요. 최근에는 치과 위생사인 이제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엔도하고 크라운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치과 위생사인 그분이 하게 됐는데, 위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치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은 그거랑은 상담을 들은 건 없고, 이제 뒤쪽 치아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치아를 신경치료하고 씌우게 됐는데, 이럴 때 지르코니아나 골드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아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뒤쪽 치아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만나는 반대편 대합치가 어떤 분 치아니, 그래서 금으로 치료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연 치아에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 치아라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사실은 뭐 어떤 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합치가 자연치아니까 최대한 골드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골드가 최근에 너무 비용이 올라서 지르코니아보다 좀더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물성에도 그 사람의 어떤 이갈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합치아의 관계하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환자의 구강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어떤 재료를 선택하게 할까 이런 걸좀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재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강 내 환경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료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럴 때 특히 또 치과 선생님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원장님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환자에게 안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골드 크라운은 오래전부터 이 재료는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 골드 크라운으로 수복하는 치료들을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앞니나 이런 거에는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한다면 요즘은 래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골드로 휘황찬란하게 본인을 꾸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 퍼포먼스 개념으로 만든 것뿐이지 어떤 심미적인 면에서는 이제 전혀 앞니 전치부 쪽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골드는 어금니 부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치아하고 그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다 보니까 적합성이나 이런 안정성에 되게 우수하죠.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까 같이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이 골드는 물성이 좀 무른 거죠. 그래서 점점
본인 치아에 맞게끔, 대합치에 맞게끔 편안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더잘 써야 되는 경우가 이가 너무 랭스가 짧아서 크라운을 씌우기에 너무 부적합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셀린이라든지 이런 걸더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량이 가장 적은 골드로 이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치아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크라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악문다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골드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좋은 치료의 옵션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PFN 크라운이나 PFG 크라운은 메탈 위에 포셀린이 올라가는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메탈이든 아니면 골드에 메탈을 쓰거나 이럴 때그 위에 포셀린을 부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빌드업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도제의 두께가 얇게 되면 트랜스루센스라고 하면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빛에 투과되는 자연스러움을 갖는 암니에서 사용을 할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금속에 도제를 올려 심미적인 치료를 골드 크라운 시절에 이 PFM이 그 심미적인 거를 이제 담당을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치아의 색을 구현하게 되니까 심미적이고, 그다음에 골드나 지르코니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보철 진료할 때 보험 임플란트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이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때 특히 PFM으로만 보철 치료를 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철 치료를 조금 더 골드나 아니면 지르코니아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최근 이제 이 재료가 무척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제 디지털 다 이제 캐드캠 밀링을 다 하고 있고 블럭 형태로 만들어진 게 거의 대부분 지르코니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요즘은 디지털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병원들이. 그래서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의 색과 형태를 매우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 PFM 아까 그 크라운이 갖고 있는 그 파절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두께가 메탈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더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파절률도 PFM보다는 훨씬 더 줄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금속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척 심미적인 면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PFM이 갖고 있는 단점인 파절되는, 깨지는 단점은 지르코니아도 갖고 있지만 PFM보다는 현저히 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치아의 어떤 변색이나 신경치료 여부에 따라서 이 재료 구성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장기적인 심미적인 만족도를 또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싼 게 단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르코니아는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 다이아몬드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고 계속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가 현재 이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치과의 역사랑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골드, 그 다음에 PFM, PFG가 만들어졌을 때 PFM, PFG를 또 선호하고 지금은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재료의 발달에 따라서 병원들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 이 사용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과 어떤 재료를 크라운 치료에 적용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제 보철 재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환자한테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구강 내 환경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자의 환경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입안 환경에 따라서 크라운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